참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제가 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룩한 부담을 갖고 참 부끄럽고 감사하고 그냥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. 이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목양문학을 이끌어 오셨던 선배님, 목양문학을 충고를 받으면서 겸손히 길을 기울이는 그런 회장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목양문학의 작품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, 또 아름다운 작품을 써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. 여성의 목양문학에서 아무도 없어요. 1점으로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섬겨왔는데 이제 섬세한 그런 작은 부분까지 챙길 수 있는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평방송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